시리즈 영상 예배 에티켓. 친구들,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키즈 영상 예배 에티켓에 대해서 배워봐요. 첫 번째, 배가 고파도 간식은 예배 후에 먹어요. 두 번째, 갖고 놀고 싶지만 장난감은 멀리 두고 앉아요. 세 번째, 바른 자세로 앉아 예배를 드려요. 네 번째, 준비된 예쁘고 멋있는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요. 다섯 번째, 예배를 드리기 전 미리 헌금을 준비해요. 마지막으로 온몸으로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키즈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준비가 됐다면 우리 그럼 예배 드리러 가볼까요? 친구들, 안녕! 주은쌤이에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그럼 오늘도 선생님이랑 마음 열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선생님이 그림을 준비했어요. 우리 그 그림을 보러 같이 한번 가볼까요? 여기 방울토마토 화분이 있어요. 그런데 줄기와 잎이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네요. 방울토마토가 튼튼하게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햇빛을 잘 쬐어주고 물도 꾸준히 주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영양제를 주어야 해요. 그러면 튼튼하게 자라서 맛있는 열매가 많이 열릴 거예요. 친구들, 방울토마토가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해요. 우리의 믿음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드릴 건데 모두 사도신경 할 준비 됐나요? 그럼 우리 예쁜 두 손 모으고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기대 친구들 안녕. 잘 지내고 있었나요? 우리 친구들 얼굴 보니까 잘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제 찬양을 하러 가볼 건데, 찬양하기 전에 우리 항상 하던 거 있죠?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서 우리 신나게 또 자유하게 찬양하러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찬양하러 고고! 박수 준비 시작! 우리는 사랑의 메신저 메신저 한 번 더 찬양할 때 신나게 해볼까요? 사랑의 메신저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찬양하러 가볼까요? 박수!
우리 모두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봐요. 다시 한번. 그렇게도 걱정이 많은가요? 주님 언제나 당신을 사랑해요. 왜 그렇게도 자신이 없을까요? 나를 핥았어요. 그게 외쳐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촬영하러 가볼 건데 우리 정말 정말 오랜만에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엄청 좋아했던 찬양인 걸로 선생님 기억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우리 플라이 하이 거친 비바람 찬양할 때 신나게 지금까지 쳤던 것과는 다르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러 가봐요. 자, 뮤직 큐! 준비됐나요? 거친! 너의 오른손을 붙드신 주님을 바라봐야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마 주님의 약속을 믿어 진실하신 주님 우리 믿고 계시니 포기하지 마 세상은 너는 약하다고 부잘 것 없다고 속삭이겠지만 더 강하게 담대하게 거친 비바람 몰아쳐도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는 거야 너의 오른손을 붙드신 주님을 바라봐야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마 주님의 약속을 믿어 진실하신 주님 우리 믿고 계시니 포기하지 마 두 손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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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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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fly high fly high 손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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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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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친구와 함께 같이 가자 fly high fly high 거친 비바람 몰아쳐도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는 거야 너의 오른손을 붙드신 주님을 바라봐야 세상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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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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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fly high fly high 손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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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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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친구 함께 같이 가자 fly high fly high yeah 아주 좋았어요. 후, 신나게 찬양해 봤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찬양하러 가볼게요. 예수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한 번 더 찬양해봐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해볼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가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아멘.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나의 가장 큰 한 번 더 고백해봐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아멘.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무릎 꿇고 예쁜 두 손 모으고 예쁜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기쁘고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희가 정성껏 예물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예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두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보도록 해요. 이 사진은 누구의 사진일까요? 그래요. 바로 저예요. 여러분은 제 이름을 알고 있나요? 제 이름은 김보근이에요. 여러분은 저를 뭐라고 부르나요? 여러분은 저를 사모님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를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니에요. 저를 부르는 말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저를 김복은 사모님이라고 부르지요. 집에서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여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친구들은 저를 만나면 보그나라고 불러요. 이렇게 저를 부르는 말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보다도 더 다양한 말로 불려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는 우리 친구들을 부를 때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지어주었던 태명으로 부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별명으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부를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한 사람을 부르는 말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말로 불려진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려졌을까요? 그 답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아멘. 안디옥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동네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말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안디옥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해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나요? 그래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먼 곳까지 쫓아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커져가자 사울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들 가운데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안디옥은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의 도시였어요. 안디옥에 도착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안디옥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섞여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아주 열심히 전한 거예요.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자 안디옥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이루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 처음으로 생긴 교회였어요. 어느 날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왔어요. 사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사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어요. 그러자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갈수록 믿음이 튼튼해졌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사울과 바나바에게서 배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괴롭힘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먼 나라 안디옥까지 도망친 사람들은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후에도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이 튼튼하게 자랐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지요.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도 더욱 튼튼해지길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튼튼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면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그럼 우리는 믿음이 더욱 튼튼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튼튼한 믿음을 가지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게요. 튼튼한 믿음을 가지라. 참 잘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튼튼한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래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함께 기도할까요? 예쁜 무릎 꿇고 예쁜 두 손 모으고 예쁜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는지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믿음이 튼튼해져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짜잔! 친구들, 말씀 팡팡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6월의 말씀 모두 기억하고 있나요? 그럼 선생님 따라서 율동이랑 같이 해볼 건데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뮤직 큐 하고 시작할게요. 준비! 하나, 둘, 셋! 뮤직 큐! 잘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꼭 잊지 말고 마지막 주일까지 영상을 밴드에 올려줘야 선물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잊지 말고 영상 올려주기 선생님이랑 약속.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퀴즈 친구들 안녕!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번 주 공과는 수민 선생님과 함께 할 거예요. 이번 주 공과 준비물은 16과 공과지와 스티커가 필요해요. 우리 퀴즈 친구들 모두 준비됐나요?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준비 됐나요?
그럼 공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튼튼한 믿음을 가진 어린이가 있어요. 튼튼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어 믿음이 튼튼해져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아요. 이 어린이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가 튼튼한 믿음을 가지려면 사모님이나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여러분은 오늘 사모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나요? 여러분은 제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어린이는 잘했어요 라고 적힌 스티커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은 어린이는 힘쓸게요 라고 적힌 스티커를 이곳에 붙여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어 믿음이 튼튼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외쳐보세요. 말씀을 들을래요. 이 어린이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우리가 튼튼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외워야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외운 어린이는 잘했어요 라고 적힌 스티커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못 외운 어린이는 힘쓸게요 라고 적힌 스티커를 이곳에 붙여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외우면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어 믿음이 튼튼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외우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저를 따라 외쳐보세요. 말씀을 외울래요. 이 어린이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맞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튼튼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해야 해요. 여러분은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한 어린이는 잘했어요 라고 적힌 스티커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지 않는 어린이는 힘쓸게요 라고 적힌 스티커를 이곳에 붙여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면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어 믿음이 튼튼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저를 따라 외쳐보세요. 말씀을 생각할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튼튼한 믿음을 가지겠다고 다짐했어요. 튼튼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구나 하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리고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본 사람들도 우리를 칭찬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 키즈 친구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튼튼한 믿음을 가지겠다고 약속하면 저를 따라 한번 외쳐볼게요. 튼튼한 믿음을 가져요. 아주 잘했어요. 이제 기도로 마칠게요. 예쁜 두 손 모으고 예쁜 두 눈 꼭 감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튼튼해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이비워십은 1세부터 4세까지의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려서부터 오감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합니다. 키즈워십은 5세부터 7세까지의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온몸으로 찬양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립니다. 주니어 워십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아이들이 뜨겁고 열정적인 찬양으로 예배 안에 자라나고 말씀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